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보실까요? 뿌리가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면서 빵빵하게 살죠? 원장님, 네. 더블로 살리니까 빵빵하죠?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은 인천의 무지개헤어 원장님이에요. 오늘 원데이 특강 하러 오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원장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오늘 우리 그 인천에 무지개 헤어 원장님 같이 오늘 원데이 특강을 했어요. 근데 와, 이게 윤기 나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원장님, 네.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원데이 교육? 네, 너무 보람되고 알차고 열심히 배우고 갑니다. 자, 원장님, 그 우리가 연하에 있어서 피카는 전처리 없이 했었잖아요. 그 연화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연화가 쉽고 그다음에 여기 모발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또 우리 롱 아이롱으로 또 덮개 아이롱으로 하니까 어때요? 윤기도 나고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열심히 해서 대박 한번 합시다.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13mm인가요? 네, 네, 13mm로 네,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제자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그대로 더블입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17mm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보실까요? 뿌리가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면서 빵빵하게 살죠? 원장님, 네. 더블로 살리니까 빵빵하죠?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우리 원장님은 인천의 무지개 헤어 원장님이에요. 오늘 원데이 특강 하러 오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원장 파이팅! 네. 자, 또 우리 원장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반바퀴 네 돌리시고 네 콕 잡고 하나 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잡고 네 반바퀴 네 자 원장님 찍게 하고 찍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이 가야 된다 했어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비틀시고요. 돌돌돌 돌리면서, 네, 이제 펼쳐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네, 놓고, 네, 원장님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